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이 회에서 샤오디주는 경찰들이랑 또 서로 팡팡 하고 총싸움을 붙었잖아요. 비록 경찰인지 모르고 그랬기는 했지만 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노래방이 유리창에 대고 총을 쏜다는 걸 암만 생각해도 뭐 대충 넘길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조사 기록부에는 이 쇼디주가 경찰서에 뒷돈을 주고 해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헐, 그 시대에는 이 주먹 싸움이 불법이 아니란 건 그렇다 치고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경찰들이랑 총싸움을 붙었는데 그걸 돈을 주고 해결했다? 그 시대를 살아온 저로서는 행복한 기억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리도 무서운 사회였네요. 이러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샤오디주의 그 흑사회 바닥에서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시절에는 저스가 총살을 맞았고 그 밑에 보스들도 다 총살 맞았잖아요. 그리고 할빈 제일폭군 리정광도 흥룡강성을 떠나 북경으로 망명간 시기였고요. 지금의 할빈 흑사회 바닥에서는 그야말로 쇼디주의 이름을 내놓으면 안 되는 게 없었죠. 뭐 비록 저스와 리정광 정도는 안 돼도 그냥 떠오르는 샛별 뭐 그런 정도는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때 따디주도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네, 사실 따디주는 5년을 판결받게 되었지만 뽀와이 주의로 2년 반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뽀와이 주의는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수감자가 큰 병에 걸렸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돈으로 보장을 시키고 밖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따디주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도박판에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맨날 도박판에서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따디주는 그날 배도 철철 굶으면서 계속 마장 게임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놀면 놀수록 그냥 돈을 점점 더 떼우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 판이 깨지게 될 테고 또 계속 놀아도 돈만 계속 떼우고 그냥 짜증이 슬슬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 마장이란 게임은요 보통 4명이서 함께 하는데 그중 돈을 딴 놈은 이 눈치를 슬슬 보더니 먹은 돈을 챙기고 일어서는 거였습니다. 야 뭐야 앉아라, 돈을 먼저 먹고 일어나는 게 어딨니? 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상대방은 그냥 피식 웃으며 무시했다고 합니다. 어이 뭐야, 니 지금 날 무시하니? 따디주는 도박상을 콱 엎더니 그놈 모가지를 꽉 잡고는 이 벽에 콱 누릅니다. 그러자 이때 이 곁에서 도박판을 봐주고 있던 흑사회 건달이 소리칩니다. 야야 따디주 너 그만해라. 여기 누구의 가게인지 아니? 리정광 회님이 봐주는 가게다. 뭐? 리정광이? 따디주는 잠깐 멈칫거리더니 여기서 뭐 그냥 멈추면 또 재채면이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어 따디주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빼듭니다. 그리고는 빵 하고 그 도박꾼 다리에 그냥 한 방을 쏘는 거죠. 어? 다 진짜로 쏘니? 그리고는 또 살기가 차 넘치는 얼굴로 아까 말리던 그 놈들한테로 다가가는 겁니다. 야 잠깐만,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여기 리정광 형님 가게라니까? 사실 그 도박판에는요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3명의 건달이 더 있었답니다. 이어 그 4명은 시퍼렇게 날이 센 시카를 잡고 있었지만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네, 왜냐면 따디주는 권총을 잡고 있었기에 뭐 서로 어쩌지를 못하고 그렇게 잠깐 대치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긴장감이 쫙 흐르고 이 서로를 째려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뭐야 어나 따디주와 대들어? 어? 갑자기 밖에서 쇼디주와 그 부하 3명이 그냥 함께 박차고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중 3명은 또 포를 들고 말입니다. 이 무대포 성질이었던 쇼디주는 그냥 절에 포를 빼들어서 제일 앞에 선 놈의 배로 팡 하고 한 방을 먹입니다. 아니 동생아 잠깐 멈춰봐라, 그게 아니고. 사실 금방 리정광의 이름을 듣고 망설였던 따디주는 그 동생이 나서서 포까지 쏘자 그냥 아주 당황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해 있었던 샤오디주를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었죠. 이어 보스가 총을 쏘자 곁에 있던 행동대장이었던 따옌피도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따
4MP는 막 그쪽으로 달려가더니 다른 한 놈이 복부를 향해 그냥 쿡 찔러댑니다. 그러자 이어 도박장에 있던 다른 두 조직원들은 그냥 칼을 벌리고 잽싸게 꿇는 거죠. 네, 이렇게 두 명을 총상을 입히고 한 명을 칼질을 해대는데 이런 큰 사고를 치고 어쩌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거는 뭐 그냥 감옥에서 썩으면 그만이겠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네, 그건 바로 리정광이 가게를 건드렸다는 겁니다. 뭐라고? 다쇼디주 그건 뭐야? 어? 어디 족보도 없는 놈들이 감히 내 가게를 쳐? 야들아, 포를 준비해라. 이것들이 내 리정광이 죽었는가 하재야? 사실 그때는 저스가 총살 맞고 3년밖에 안 지났으니 이 흥룡강성은 리정광한테 위험지대였죠. 하지만 성격이 불같았던 리정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리정광이 북경에서 출발하여 그 흥룡강성 지치하시로 떠났다는 소문이 이 흑사회 바닥에 퍼지게 됩니다. 네, 그러자 그렇게도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아 보였던 따쇼디주는 완전 쫄았답니다. 아이고 동생아, 내가 소리쳤잖아. 그게 리정광 관계라고. 멈춰라고. 네, 그러자 샤오디주도 억울했겠죠. 아니 그런 복잡한 곳에서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내 귀에 들어오겠어. 그 참 도와줘도 말이 많네. 네, 결국 그들은 지치아시를 버리고 다른 도시로 망명 가려고 결심합니다. 살아남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죠. 그 소리를 들은 그의 부친은 그냥 하늘이 무너질 것만도 같았답니다. 사실 그 시기까지만 해도 이 아들이 대를 잇는다는 사상이 그냥 엄청 강할 때였죠. 비록 애들은 10명이나 돼도 아들은 딱 2명밖에 없는데 이 한꺼번에 다 잃을 수도 있는 처지였으니까 말입니다. 야들아, 이 애비가 평생 동안 모아둔 돈이다. 이 돈을 갖고 어떻게 너희들이 목숨을 어떻게 살려봐라. 그리고 이후부터는 흑사회 바닥에서 손을 떼고 정직하게 살아라 이놈들아, 라고 하면서 따디주와 샤오디주한테 한 사람당 100만 위엔씩 줬다고 합니다. 에? 90년대 초반에 200만 위엔이요? 그 시절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냥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하지만 돈만 갖고는 안 됐습니다. 따샤오디주는 그 돈들을 은행에 저금하고는 이 진황도라는 곳으로 조용하게 도망칩니다. 왜서 이곳을 선택했냐면요, 바로 따쇼디주 부친이 이곳에서 큰 돈을 벌었으니까 말이죠. 그쪽에 부친이 인맥이 좀 있으니 조용하게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보셨나요? 흑사회 건달들은 보통 경찰들이 뭐 두려워서 숨어 지내잖아요. 이런 난다긴다는 따쇼디주는 리정광이 두려워서 아주 그냥 생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리정광이 정말로 지치할시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핸드폰 번호를 겨우겨우 알아내서 전화를 거는 겁니다. 왜? 아, 리정광 형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양만토의 부하였던 따디주입니다. 형님의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네, 여기서 양만토는 조스 밑에 있었던 5대 두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스한테는 5대 조직이 있었는데요. 그중 리정광이 넘버원이고 밑에 샤오페이, 허쾌즈, 샤오크, 양만토 등 그냥 엄청난 조직들을 갖고 있었죠. 따디주는 그중 양만토의 밑에서 그 행동대장으로 지냈고 대신 지치할 시 기차역을 그냥 아지트로 차지하고 보호비를 받고 살았던 겁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채널에 조스의 완결편이 있으니 그걸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래, 우리 식구였단 말이지. 그래 뭐 내 니네 목숨은 알고 드릴게. 대신 다리 두 개, 팔 하나는 받아야 되겠다. 오른팔을 남겨둬서 똥이나 닦게 해줄게. 어떠야? 이만하면 괜찮지? 네, 그 리정광은 역시 무서운 형님이었죠. 따디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리정광이 입에서 나온 얘기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요. 저기 리정광 형님, 이러면 어떻겠소? 우리가 50만 위엔을 당장에서 드릴 테니 요번 일은 한 번만 그냥 눈 감아 주시오. 에? 그러자 리정광은 의아해 합니다. 에? 야, 이제 얼마라고? 50만 위엔? 따디주니 돈 어디서 많이 끌어모긴 끌어모았구나. 그래, 50만 위엔을 지금 당장 내 통장에 보내면 내 한 번만 봐줄게. 네, 그렇게 따샤오디주는 50만 위엔을 리정광한테 보내주고는 또 그때 총 맞았던 그의 부하들한테 치료비로 10만 위엔을 보낸 뒤에야 비로소 살아남을 수 있었답니다. 물론 뭐 그 총에 맞았던 3명도 돈을 받고는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아서 그 경찰 측에서도 뭐 아무 일 없었고요. 야, 우리야 살았다야.
그 돈이 없었더라면 어찌겠니? 이제 우리 사고 치지 말고 돈이나 많이 벌자. 따샤오디주는 그렇게 부친이 주었던 200만 위엔에서 그 60만 위엔을 쓰고 나머지 140만 위엔을 각각 그냥 절반씩 나눠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로 합니다. 샤오디주는 지치아시로 다시 돌아갔지만 따디주는 진황도시에 남아있겠다고 했답니다. 네, 그러면 따디주는 왜 진황도시에 남아있겠다고 했을까요? 왜냐면 그가 잠시나마 그곳에서 살아보니 그 도시는 돈도 엄청 많고 이 인구도 많았지만 그에 비해 떡집이 적었다고 합니다. 따디주는 또 그 기회를 잘 본 거였죠. 하지만 진황도시에서는 따디주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 저스나 리정광 정도가 돼야 이 전국에서 이름을 알지 따디주는 뭐 누군지 관심도 없을 시기였습니다. 이어 따디주는 오랫동안 계획하고 하고 싶었던 그 한 가지를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문신이었답니다. 따디주는 가슴에 커다란 이 백골 문신에 밑에는 쌍칼을 뭐 교차되어 있는 문신을 하였답니다. 뭐 원피스 루피도 아니고 해적 문신은 왜 했을까요? 그리고 넓은 등판에는 이 동북 호랑이가 그냥 산에서 척 내려오는 문신을 했었답니다. 나 저 동북에서 내려온 호랑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한 곳에 했었는데요.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나중에 따디주가 총살을 당하고 그 부검을 하던 사람이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글쎄 이놈이 그 거시기에다가 관운장이 천룡 얼월도를 그냥 착 잡고 있는 그림을 문신을 했었답니다. 그 자세한 관운장 모습은 당연히 사진으로 나온 게 없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요. 어떻게 그쪽에다가 문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천룡 얼월도는 그 삐죽이 나온 그 말랑말랑한 부분이었을까요? 네, 또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온몸에 문신을 쫙 하고 이 자신이 지치할 쪽이 부하들도 도착했으니 이제 뭐 돈을 쓸어 담는 일만 남았겠죠. 사실 진황도시에는 떡집이 없었던 다른 한 가지 원인이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이곳에서는 대놓고 떡집을 못하게 해서였죠. 하지만 대놓고 못하게 하면 이 다른 방법으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 방법을 따디주가 생각해낸 거였습니다. 네, 그 방법이란 건 바로 이발소였답니다. 따디주는 50만 위엔을 투자하여 엄청 크고 이 럭셔리한 이발소를 차립니다. 그리고는 먼저는 그냥 뭐 평범한 이발소마냥 영업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동네 경찰서의 뒷돈을 다 그냥 두둑이 챙겨주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독특한 특색이 있는 떡집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이발소 떡집은요 아주 대박 납니다. 글쎄 한 달 수입이 20만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1년도 아니고 한 달 수입인 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3개월만 해도 본전을 뽑는 겁니다. 아니 그 떡 한 판에 몇십 위엔밖에 안 되던 시기에 대체 따디주를 위해서 얼마나 쳐주면 그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따디주의 그 특색 이발소는 아주 규모도 엄청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따디주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 국녀 몇백 명이 그냥 항상 훤히 다 드러내놓고 야한 옷을 입고는 그 앞에서 꼬리를 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매일마다 몇백 명을 줄을 쫙 세워놓고 오늘은 너 나를 매시거라 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또 뭐 어떻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고 근데 또 거기에 돈까지 그냥 막 저절로 흘러 들어온다? 얘가 바로 황제 아이고 누가 황제겠나요? 그렇게 따디주는 부귀와 영화를 그냥 누리며 달달하게 살고 있는데 동생 샤오디주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얘는 지치아시에 도착하고는 제일 먼저 택시를 하나 사서 운전했다고 합니다. 네, 설마 저번 회 노래방을 치러 갈 때 그 택시를 못 잡은 게 한이 맺혀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택시를 운전하더니 그 성격이 맞지 않아 걷어치게 됩니다. 맨날 큰형님 소리만 듣 또 놈이 서빙업을 하려니 맞지는 않았겠죠. 그리고는 또 애들을 불러드립니다. 야들아, 따디주는 지금 진황도에서 토황제로 잘 나가고 있단다. 아니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멋있게 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좀 돈을 들여서 그 건설 현장 하나 맡을게. 니네 노가다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한번 해보자. 네, 샤오디주는 부친이 인맥으로 또 한 건설 현장이 땅을 파는 그 노가다 작업을 맡게 됩니다. 그가 맡은 작업은요 이 땅을 파는 거였답니다. 노가다 아저씨들을 고용하여 이 땅을 1m 깊이
기록 하게 되면 일 위엔 50전을 준대요. 그리고는 그 안에 전기선이고 뭐 전화선이고 뭐 느리는 그런 작업이었죠. 샤우디주가 그런가 하기는 딱이었죠. 그 밑에는 놀고 먹는 건다들이 많잖아요. 걔네를 시켜서 노가다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 관리하고 그냥 규격대로 땅을 파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은 그렇게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이 잘 진행되었는데 말입니다. 이제 다 완공이 되자 샤오디주는 얼굴색이 싹 변합니다. 야야 일을 이따위로 할래? 이게 어디 1m야? 어? 이따위로 파놓고 돈을 받자고 그래니? 네 사실 그 깊이는 1m가 됐는데 그래도 그냥 안 된다고 우기는 겁니다. 거기서 노가다 아저씨들을 더 캐고 들면 그냥 주먹으로 패주는 거죠. 어찌됐든 노가다 비용을 못 주겠으니 꺼지라는 겁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이랬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이 농사를 접고 도시에 나와서 노가다 하면 돈을 좀 번다고 하니 그냥 그 시대는 다들 그렇게 나와서 일을 했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1년치 아니면 뭐 2년치 돈을 못 받을 때도 있었고 그냥 그렇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오히려 돈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데가 더 이상할 정도라고 했답니다. 돈을 못 받은 노가다 아저씨들은 그 오야지를 죽이거나 또 자살하는 일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정부에서 많이 간섭하여 뭐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이런 일당을 떼먹는 나쁜 놈들이 많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은 어땠을까요? 그 한 번이 공사로 샤오디주는 무려 80만 위엔이나 벌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 시공이 이윤과 노가다 한 사람들이 목까지 그냥 꿀꺽했으니 뭐 여부가 있겠나요? 야 이게 달달하다야 이런 게 더 없니? 네 따디주는 그 뒤에 더 하고도 싶었지만 일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답니다. 지금이 많은 그 큰 기업들은 사실 제일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컸다고 봐도 됩니다. 샤오디주는 한 건을 하고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쉬고 있었는데 그의 부하들이 또 조용하게 있지를 못합니다. 아까 샤오디주랑 성격이 비슷한 이 앞뒤를 안 가리고 달리는 따옌피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대형 사고를 치게 될까요? 다음 4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탕탕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